안녕하세요. 그리 그리는 알베르티입니다.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? 오늘은 비교적 작고 가볍게 그림을 그려볼 예정입니다. SNS에 떠돌아다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어렸을 때 자주 본 영화가 그 사람을 설명한다.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본 영화를 떠올려 봤습니다.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어떤 영화를 자주 보셨나요? 저는 어렸을 적에 팀버튼 영화를 가장 많이 봤습니다. 배트맨 2, 비틀주스, 가위 손을 말. TV에서 심심치 않게 자주 방영을 해줬거든요. 그런데 진짜 많이 본 영화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. 비디오 기계를 산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아마도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이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의무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아이는 유년 시절에 아프지 않아도 딱 한번 수술을 받는데요. 고래를 잡는다고 하죠. 포경수술이었는데 수술 때 눕는 두려움을 그때 처음으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. 아버지가 수술이 끝난 저를 달래주려고 비디오 가게에서 제가 좋아하는 배트맨의 신작 배트맨 포에버를 빌려주셨는데요. 확실히 고통 속에서 보는 것들이 기억에 오래 남는가 봅니다. 심지어 회복이 너무 안 되어서 방학 내내 움직이지도 못하고 배트맨 포에버를 정말 늘어지게 봤던 것 같습니다. 감독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꽤 뒤늦게 알았어요. 배트맨 시리즈 중 최악의 영화로 알려져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고통을 위로해주는 최고의 영화였습니다. 발 킬머가 배트맨으로 짐 캐리와 토미 리 존스가 빌런 역할을 합니다. 최근에 다시 한번 영화를 감상했는데요. 토미 리 존스가 연기한 투페이스 하비를 보고 있으면 꼭 다크나이트 이후에 하비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. 조커만큼이나 괴상해지고 광기가 느껴진다고 할까요? 그리고 제일 인상 깊게 봤던 인물로 짐 캐리가 연기한 리들러인데요. 당시 꿈이 과학자여서 그랬는지 사이코 과학자로 악당이 되어가는 짐 캐리에게 반해버리고 말았죠. 코믹적인 연기가 어린 시절에 저에게 더 돋보였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배트맨 포에버의 주인공은 리들러였습니다. 이번에 나오는 더 배트맨의 메인 빌런으로 등장한다고 하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영화 정보에는 역할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폴 다노가 리들러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. 주연을 맡았던 루비 스팍스라는 영화도 재밌게 봤는데 짐 캐리의 리들러와는 달리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정말 궁금합니다. 콜린 파렐이 펭귄맨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. 미쳤죠. 이렇게 보면 마블보다는 DC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. 영화 배트맨 포에버의 악당 리들러를 그려보았습니다. 여러분도 어렸을 적에 자주 본 영화가 있으시다면 오랜만에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?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